56호입니다. 56호. 자, 이 종목은요.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보시면 알지만 저희 카페에서 3,400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단기간에 거의 한80%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거의 5,000원대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다가 바로 주가가 밀려가지고 지금 추가 하락이 더 강하게 오고 있는 건데요. 자, 이 구간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를 때리셔야 됩니다.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3,300원, 3,4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어도, 자, 4,700원, 5,000원대에서는 무조건 이거 전량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. 자, 재무차트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저걸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고 넋놓고 있다가 오히려 수익권도 하나도 못 내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건데요. 여러분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한번 제가 이 종목 시황 분석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바닥 분석가 2,970원입니다. 수익률 25% 상승 후 눌림목입니다.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. 자, 횡보를 하고 휴식하고 있습니다. 매수하실 분은 진입하십시오.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. 41% 수익점입니다.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. 자, 74% 급등을 주고 하락 중입니다. 횡보 구간인데요. 자, 추가 반등이 다시 분명히 옵니다. 홀딩하십시오. 자, 이 종목, 자, 바닥 분석가 거의 2,900원대니까, 2,900원이면 어딥니까? 자, 여기 아닙니까? 여기? 이거보다 더 싸네요. 자, 그랬다가 5,000원대를 못 넘어갔죠? 자, 5,000원대를 못 넘어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이 구간에는 매도로 때리셔야 됩니다.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. 더 이상 추가 반등 못 온다? 그러면 매도 때리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의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구간을 왜 넘어가지 못하면 수익 실현을 전량해야 되는가? 여러분들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랬다가 이 종목이 61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지금 추가 하락이 오면서 더큰 이제 추가 상승세를 지금 상승 동력을 지금 잃어버리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이 더온 거거든요. 지금 3,000원까지 다시 저희 카페 바닥 분석가 2,900원이었죠. 그 분석가까지 지금 깨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. 자, 여러분들 이 구간에 자, 여러분들 들어가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 자, 보십시오. 자, 동종목은 알루미늄 내화물을 제조, 생산하는 그런 내화물 생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대주주 물량이 약60% 가까이 되고요. 영업이익을 들어가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서 보면 하나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.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뭐 빵빵하고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구간은 지금 아주 뭐 세토막 네토막씩 이렇게 나는 구간대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는 금액대는 한 반토막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. 자,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하실 분은 자,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굉장히 금액대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대인데요. 자, 여기까지 쉽게 단기에 밀고 내려갈 확률도 지금 염두에다가 두고 이 종목을 매수 선택을 공략을 하실 분은 전 저점을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거냐, 아니면 지금도 싸서 매수 들어가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빠지게 되면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추가 물량을 실을 것이냐,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거냐, 아니면은 1차 소량만 진입 들어갔다가 뭐 실패를 보면 그냥 2차 분할 매수 들어갈 것인가,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될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이 이번에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3,8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 다시 상승 추세를 탈수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 영업이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승 동력이 지금 구간에서는 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21선을 자, 무조건 지지를 받고 6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.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자, 121선을 돌파 시도를 해서
성공을 뚫고 올라가면 홀딩인데, 자, 그렇지 않고 주가가 추가 반등권을 아예 못 올라간다. 그러면 이 종목이 추가 하락 상승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대응을 하시면서 대응을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동종목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뭐 나무랄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차 또 3,000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 상승 추세 전환이 이번 구간에 오면서 3,800원을 무조건 돌파 시도를 해야, 돌파 시도를 하고 안착을 해야 이 종목을 중장기로 홀딩을 가는 거지. 자, 여기를 돌파도 못하고 여기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오기 때문에 1차 한번 수익을 끊어주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 안에서, 이 구간 안에서 3,500원에서 3,800원대에서 주가가 만약에 반등권을 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. 그러면 일단 깨고 내려가면 이익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안에서, 요 안에서 놀면서 추가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241선을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자, 이 종목을 여러분들을 매수하시는 분은 전략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잘 짜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